눈치도 인내심도 실력도 없이 사고만 치는 남편, 내 아들의 여자만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악착같이 부려먹으려고 하는 시어머니, 자신을 책임져 달라며 기대는 엄마. 아내, 며느리, 딸이라는 1인 3역에 지칠 대로 지친 한 여성이 가족 탈퇴를 선언하고 행복 찾기에 나선다. 부잣집 아들 후속으로 오늘 14일 첫 방송되는 MBC 새주말 드라마 내 사랑 치우기는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해온 임치우, 소유진 분, 이 자신을 올가매는 모든 형태의 가족에서 벗어나겠다고 선언하는 데서 시작한다. 소유진은 극중 철없는 남편을 대신해 열일 하는 임치우 역으로 2년 만에 드라마로 돌아왔다. 소유진은 딸, 아내, 며느리로서 꿋꿋하고 치열하게 살다가 진짜 나를 찾기 위해 노력을 시작하는 인물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치우의 건강하고 씩씩한 모습을 보고 많이 힘이 됐다며 진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가족 이야기가 와닿았고 시청자분들도 공감하실 수 있겠다 싶어서 선택하게 됐다고 말했다. 극중 한수그룹 상무로서 치우를 존중하고 존경하는 최진유 역은 연정훈이 맡았다. 브라보 마이라이프에 이어 또다시 주말 드라마를 하게 된 연정훈은 대본 보고 나서 새로운 극이다 라고 생각했다며 합류 계기를 밝혔다. 연정훈은 모든 캐릭터가 살아있어서 재미있게 읽을 수 있었다며 그동안 야망있는 역, 냉정한 역을 했는데 이번엔 예전처럼 부드럽고 따뜻한 느낌의 캐릭터를 보여드리게 됐다고 말했다. 치우를 속 터지게 하는 밉상 남편 박완승 역은 윤종훈이 맡았다. 올해 리턴 1위와 안아줘에 이어 벌써 세 번째 작품을 하고 있는 그는 제 인생에서 이렇게 하이톤으로 살 수 있 는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더라 라며 밉상 느낌이 있어도 유쾌한 기운과 어느 정도의 애교가 있을 것 같다 고 귀띔했다. 김성룡 PD는 힘겹고 팍팍한 현실 속에서 건강한 가치관과 소신으로 삶의 무게를 견뎌내는 매력적인 여인과 그 여인을 둘러싼 또 다른 매력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 라며 우리 사는 이야기를 현실감 있고 재미있게 잘 표현하려고 노력했다고 밝혔다. 김 PD는 내 사랑 치우기를 명랑 쾌활 힐링 로맨틱 코미디 가족 드라마라고 정의했다. 그러면서 그만큼 많은 것이 담겨있고 재미있는 요소가 많다고 자신했다. 극중 남편이 있는 치우가 진유를 만나게 되면서 주말 드라마의 단골 소재인 불륜이 등장하는 게 아닌지 의심하는 시선도 있었다. 하지만 김 PD는 아니 라며 저도 불륜 드라마를 지향하고 염려스럽게 생각한다. 제작하면서 제일 신경 쓴 부분이기도 하다. 서로가 힐링 받는 과정이 그려질 뿐 남녀가 사랑 나누는 개념의 불륜 드라마는 아니다 라고 부인했다. 내 사랑 치우기 위 중심 소재는 가족 탈퇴다. 김 PD는 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걸 용서할 수 있는 건 아니라면서 혈연으로서의 가족이 아니라 참 의미로서의 가족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진유의 어머니 허송주 역을 맡은 정혜리는 치유하는 드라마이고 싶다. 드라마가 끝날 때쯤이면 가해자도 피해자도 없이 상처가 완벽히 치유되는 드라마가 되길 바란다 고 말했다. 전작 아이가 5에서 32.8% 닐슨코 리아 전국 가구 기준 라는 높은 시청률을 기록한 바 있는 소유진은 이번에도 30%를 넘었으면 좋겠다 면서도 시청률은 하늘의 뜻인 것 같다. 지금 드라마 현장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MBC 새주말 드라마 내 사랑 치우기는 심야병원 사랑했나봐 모두 다 김치 다시 시작해 등을 쓴 원영옥 작가와 손꼭 잡고 지는 석양을 바라보자를 공동연출한 김성룡 PD가 손잡은 작품이다. 오늘 14일 오후 8시 45분에 첫 회를 방송한다.